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배우 서태화입니다. 네, 오늘은요, 따뜻하게 구운 바게트에 여러 가지 재료를 올려서 먹는 음식, 바로 브루스케타인데요. 다양한 스타일의 브루스케타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맛있고 간편하게 만드는 브런치 메뉴. 훈제 연어와 토마토, 그리고 달걀을 이용한 세 가지 스타일의 모든 브루스케타입니다. 그럼 먼저 빵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네. 두툼하게 자르셔도 되고요. 약간 얇게 자르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빵을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마늘빵 여러분 좋아하시죠? 여기에다가 생마늘을 여기 거친 부분 이쪽에다 그냥 이렇게 문질러주세요. 이렇게 문질러주시고요. 아, 이대로 먹고 싶다. 마늘, 맛있는 마늘인 것 같아. 마늘이 맛있어요. 향이 굉장히 은은하게 마늘 향이 나는 거 있잖아요. 오늘 기대됩니다, 브루스케타. 자, 다 발랐습니다. 이 굽는 거는 버터를 넣을 건데, 버터를 너무 많이 하시면은 이게 그렇게 바삭바삭하게 잘 안 되거든요. 오랜 시간에 걸리고. 그래서 버터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살짝만 넣겠습니다. 이제 빵을 넣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딱 놓으니까요. 벌써 그 마늘 향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만 먹어도 정말 맛있게 생각이 들 정도로 향이 올라옵니다. 맛있겠네. 자, 좋습니다. 소리를 들으시면 이렇게 바삭바삭한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이렇게 그러시면 딱 꺼내시면 됩니다. 네, 다 됐습니다. 네, 이제 빵은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 먼저 연어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연어에는 뭐가 올라가느냐? 아보가도가 같이 올라가겠습니다. 자, 이 아보가도를 이렇게 칼집을 낸 다음에 안에 씨가 이만한 게 있거든요. 거기까지 칼이 딱 들어가서 한 바퀴 돌려준 다음에 이걸 싹 비틀어주시면요. 바로 이렇게 딱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씨는 또 어떻게 빼느냐. 그래서 과감하게 이렇게 칼로 한번 돌려주시면 이렇게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숟가락으로 키위 팔 때 있잖아요. 키위 파듯이 이렇게 돌려주시면은 잘 나옵니다. 아, 먹음직스럽게 잘 익었습니다. 버터를, 정말. 자, 얇게 팬을 썰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자, 끝에 거 한번 먹겠습니다. 잘 익었고요. 맛있습니다. 이제 빵에다가 연어를 올리겠습니다. 아보가도를 먼저 올리고요. 아보가도를 먼저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연어 드디어 들어갑니다. 자, 연어가 들어가겠습니다. 아, 맛있겠죠? 자, 이렇게 살 말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크림치즈를 이렇게 떠서 그냥 이렇게 툭툭 올려주시면 됩니다. 색깔도 이쁘죠?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몬 껍질과 즙을 살짝만 뿌려줄 겁니다. 껍질요. 자, 올리고요. 즙을 살짝 뿌려주시면은 맛있겠죠. 이야, 좋습니다. 네, 정말 간단하죠. 자, 이렇게 연어 브루스케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수란 브루스케타의 수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수란을 만들려면요, 먼저 끓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팔팔 끓지 않은 물에다가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다가 뭐를 넣느냐? 식초입니다.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계란을 깨트려서 넣으면요, 식초가 계란을 약간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가지고 수란의 모양이 흐트러지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계란을 볼 같은 데다가 깨트리셔가지고요, 얌전하게 넣고, 노란자가 절대 터지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여기다가 살짝 얌전하게 놓으셔야 됩니다. 놓고
회오리로 살짝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러면은 아주 예쁜 수란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건지셔가지고요. 바로 얼음물이나 찬물에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누셔가지고요. 살짝 뜨거운 감을 빼주시고 이렇게 살짝 놔두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게트빵에 에멘탈 치즈를 올리시고요. 바로 수란을 올리겠는데요. 조심조심. 네, 이렇게 올리시면은 이제 수란 브루스케타가 완성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요 파프리카 가루 혹시 집에 가지고 계시면 살짝 올리시면은 보기에도 좋고 파프리카 가루가 살짝 매콤 달달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란 브루스케타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마토 브루스케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방울토마토 제가 준비했고요. 방울토마토를 4등분 하겠습니다. 보통 토마토가 껍질이 질겨서 껍질을 벗기고 이태리 요리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생으로 이렇게 드실 거라 껍질을 안 벗기고 그대로 썰어서 예,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그 바질을 넣고 그 다음에 올리브오일을 좀 두르고요. 그 다음에 소금, 후추 그리고 피타치즈. 네. 정말 쉽죠? 이렇게 해서 섞으면은 끝입니다. 자. 아, 바질향이랑 올리브 향이랑 섞여가지고요. 정말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이제 바게트에 한번 올려볼게요. 정말로 이 색도 너무 좋고요. 해서 세 가지 브루스케타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완성 접시 한번 담아 볼 텐데요. 먼저 금방 만들었던 토마토 그리고 연어 그리고 수란 자 이렇게 올려 보겠습니다. 푸짐하죠? 자 여기에다가요 여러분 그 피자 드실 때 위에 많이 올라가죠 루꼴라. 이태리 채소인데요. 우리나라 열무처럼 약간 쌉싸한 맛이 있는 채소가 있거든요. 이거는 칼로 안 썰겠습니다. 손으로 그냥 툭툭툭툭 해가지고 넣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좀 툭툭툭툭 썰고요. 자, 여기다가 쓰다남은 뭐 아보가토 조금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연어도 남았으면은 그냥 올려주시고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툭툭 찢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오늘 도마에 플레이팅을 하는 거니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하겠습니다. 뭐 쓰다 남은 치즈 있으면 치즈도 이렇게 좀 넣고요. 여기에다가 올리브오일 살짝 뿌려주시고 소금, 후추. 소금, 후추. 네. 뭐 레몬. 간단하게 그럴듯한 브런치가 완성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브루스케타가 완성이 됐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어 폼나고 근사하게 즐겨보세요. 부드러운하게 또는 상큼하게 각양각색 매력을 뽐내는 모든 브루스케타입니다. 네. 이렇게 정말 간단하지만 멋스럽고 폼나지 않습니까? 겁나게 한번 브런치를 만들어가지고요. 여러분도 맛있게 만들어서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